자, 문제 4번 볼게요. 자, 요거는 우리 전기급진장치의 장애 현상 요거는 좀 중요하죠. 자주 나옵니다. 우리 이전에 2017년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 장애 현상 세 가지를 다 봤는데 요번에는 2차 전류가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에 대책 세 가지만 적어보래요. 자, 2차 전류가 떨어지는 거 지금 보시면 어떻게 나오면 되나요? 네, 대책. 스파크 횟수를 증가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조습용 스프레이를 수량을 증가시키고, 입구 먼지 농도를 조절하는 방법, 요걸로 이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외워서 적어주세요. 자, 문제 5번. 자, 이번엔 보니까 레이놀드 수랑 동점성 계수를 구해보래요. 자, 우리 레이놀드 수 공식이 어떻게 돼요? 레이놀드 수. 이렇게 구하죠. 레이놀드 수는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넣어볼까요? D가 여기 지금 밀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V가 뭐예요? V가 유속. 그 다음에 D가 직경인데 여기 지금 반경이 나왔네요. 반경, 반지름이 15cm면 직경, 지름은 30cm 되겠죠. 요거를 미터로 바꾸면 0.3m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점도, 점성 계수 값이 0.2cm 포화즈라고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0.2cm 포화즈, 그러면 cm가 아니고 cm 포화즈. 그럼 0.2cm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포화즈예요. 포화즈는 g per cm 세크죠. 그죠? 근데 여러분, 포화즈 값을 우리 뭘로 바꿔줘야 되냐? 계산할 때는 kg per meter 세크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바꿀 때 뭐만 곱하시면 되냐? 0.1만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네요. 아니, 4승이 아니고 3승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우리 요거를 0.2를 또 그냥 2로 바꾸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레이놀드 수를 계산을 할 때도 이걸 계산 다 해서 우리 단위가 다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킬로그램, 미터, 세크, 그죠? 요걸로 단위를 다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공기 밀도 1.2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 자, 그 다음에 유속은 2m 퍼 세크. 그 다음에 직경 구했죠? 얼마? 0.3m. 그 다음에 점성 계수는 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 돼요. 그럼 미터 없어지고, 킬로그램 없어지고, 세크 없어지고, 이렇게 단위가 다 없어지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냐? 값이 3600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소수점 밑으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끝나죠. 그래서 값을 적을 때도 그냥 그대로 3600 이렇게 답, 정답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동점성 계수 구해볼게요. 자, 우리 동점성 계수는 어떻게 구해요? 점성 계수를 밀도로 나눈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점성 계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킬로그램 퍼 미터 세크였고 밀도 얼마였어요? 1.2 킬로그램 퍼 큐빅미터였죠? 자, 근데 요때 동전에서도 단위가 스토크, 센티미터 퍼 세크로 나왔기 때문에, 자, 요거를 보니까 킬로그램이 일단 약분됐고요. 미터랑 미터 세제곱 중에 하나는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 미터를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 센티미터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근데 미터가 제곱이니까 요 1미터의 제곱, 100센티미터의 제곱으로 해줘야 미터 두 개도 없어지고 센티미터 제곱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단위가 어떻게 나와요?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 그러니까 요 단위가 여러분 우리 동점성 계수의 단위 스토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면 네, 1.666 나오네요. 1.66. 그러면은 얘는 소수점 위로 쭉 이어지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니까 1.67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겠어요. 6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집진율 문제네요. 자, 배출가스 중 먼지 농도가 2500mg per cubic meter 먼지가 있는데 이거를 처리를 하는데 봤더니 일단 첫 번째 중력 집진 장치가 있고 이 집진 효율이 50%. 그 다음에 원심력 집진 장치가 있고 집진 효율이 78%. 그 다음에 세정 집진이 있고 집진 효율이 82%. 요걸 직렬로 이렇게 연결을 했대요. 이때 여기에 효율이
85%의 여가집중장치를 하나 더 직렬로 연결하니까 여가집중장치에서 이 85% 집중효율을 가진 게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전체 집중 효율과 두 번째 출구의 먼지 농도는 그랬네요. 자, 지금 우리 처음 들어가는 농도, 입구 농도가 얼마예요? 2500mg/m³예요. 여기 전체 집진을 마치고 나오는 출구 농도를 C라고 하면 이게 이제 2번에서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집진효율부터 그럼 구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진효율을 어떻게 구하냐? 직렬로 연결됐을 때는 공식이 1 빼기. 자, 각각의 집진효율들을 1 빼기 집진효율들을 다 이렇게 곱해주시면 돼요. 공식이. 그럼 여기에다가 대입만 하시면 되죠. 1 빼기 첫 번째 집진율 50%니까 0.5. 두 번째는 0.78, 세 번째는 0.82, 네 번째가 0.85 이렇게 넣으시면은 전체 집중 효율이 나와요. 얼마? 0.9970 나오네요. 자, 요거를 그러면 퍼센트로 바꾸면 이제 100만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99.70% 이렇게 됩니다. 요 뒤에 보면은 3이에요. 0.99703.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족해서 제가 하나를 더 적을게요. 그래서 99.703% 돼요. 그러면 정답을 적으실 때는 1번에는 네, 여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99.7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출구 먼지 농도 구할게요. 자, 출구 먼지 농도는요, 입구 농도에다가 이렇게 전체 집진 효율 1 빼기 전체 집진 효율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구 농도가 2500이고 1 빼기 얼마? 0.99703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냐 봤더니 네. 계산하시면 네, 7.425 나오네요. 7.425 단위는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 그래서 적을 때는 어떻게 넣어주시면 돼요? 역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면 7.43 미리그램 퍼 큐빅미터. 자, 여기서는요 지금 보니까 먼지 농도가 따로 단위가 없죠. 그래서 단위를 반드시 여러분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도 보니까 단위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퍼센트를 넣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시겠어요.